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시골에 반값 임대주택이 나왔습니다. 리모델링된 시골집을 반값에 임대해준다고 하는데요. 시골집 임대를 찾고 계셨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관내 방치된 빈집을 수리해서 인근 시세에 반값으로 제공함으로써 정주 기반 확대 및 농촌 경관 개선의 목적을 두고 집 걱정 없는 주거권 보장, 귀농귀촌 청년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경남 의령군에서는 2022년 처음 사업을 시행해서 빈집 두 동을 리모델링하고 입주를 완료했고요. 2023년에도 리모델링된 빈집 세 동에 입주자를 모집 완료했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리모델링된 빈집에 새로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임대주택에 입주한 입주자의 인터뷰를 잠시 보면 의령에 직장을 구하고 3년 정도 원룸에서 생활했는데 월세 40만원도 부담이고 반려견과 생활하고 싶어서 알아보던 중 사업 모집을 접하게 되어서 신청을 해서 입주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렴한 임대료와 반려견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임차인 모집 공고인데요. 의령군에서는 주택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서 빈집을 수리하여 귀농귀촌인 문화예술인,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의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임차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귀농인, 문화예술인,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보시고 신청을 하실 분들은 2월 15일까지 70 면사무소 또는 의령군청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2월 23일 이후 선정되시는 분께 개별 문자 통보를 한다고 하고요. 임대주택 현황을 보시면 방 2개,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로 이루어진 철콩 구조의 20평 주택입니다. 월세 20만원의 임대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값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경남 의령군에서만 모집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해마다 반값 임대주택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들도 모집이 시작되면 정보들을 제가 바로바로 공유해 드릴게요. 일자리 문제 또는 개인적인 문제로 경남 의령군에서 살 집을 알아보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된 주택에서 살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바로바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